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되나 지금? 자, 오랜만입니다. 네, 아주 어둡고 어두워가지고 화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의 작업실의 공간에 이렇게 LP방, 피아노와 LP가 있는 방이고요. 이 공간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LP 극장은 한두 번인가 했었나? 얘들아 인스타 라이브로는 몇번 했었죠. 그런 공간이고, 제가 이제 오롯이 LP로만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어요? 혹시나 이 영상이 라이브가 끊긴다거나 뭔가 누가 방해한다거나 누가 괴롭힌다거나 뭔가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다 하면은 바로 지금 당장 JYP 우리 저 사장님께 이메일을 좀 쏘아주세요. 농담입니다. 끊기면 내 잘못이지 뭐. 자, LP 듣장 13번째 LP 듣장이고, 제가 오늘은 좀 우리 그 일본부에 갑작스럽게 제가 지금 오늘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하게 돼가지고 네, 하게 됐어요. 지금 또 아유, 우리 참 열심히 해. 내 일에서 이거를 참 빨리 좀 내가 이런 걸좀 빨리빨리 잘 알아가지고 우리 일본부 우리 직원분들이 좀 걱정이 안 되게 되는데, 노심초사 투피엠 생각밖에 안 해. 핸드폰을 각자 네 대를 갖고 모여가지고 지금 모니터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아, 참.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2PM. 너무 정말 과분하고 정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시간이 벌써 9월 28일이 됐어. 9월 28일이 됐고, 그리고 오늘 밤 9시를 향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드디어 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풍류대장 이라고 제가 참 야, 내가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할수 있구나. 그리고 뭔가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이 계속 오는 요즘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요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선배님, 그리고 이적 선배님, 그리고 박정현 선배님, 그리고 성시경 선배님, 그리고 또 가인 누나, 그리고 솔라씨까지 해가지고, 와, 어떻게 제가 이분들과 심지어 국악에 대한, 그런데 또 심지어 그것이 가요를 향한 이런, 아, 정말
진짜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설레이고 감사한데, 오늘 이제 드디어 첫 방을 해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 너무 무리해서 안 보셔도 돼요. 무리해서 안 보셔도 되고, 알아서 무리해서 보시겠죠. 예, 보시겠지만, 아무튼 또 각자 일상생활에 너무 좀, 왜냐면 제 방송도 있고, 예, 이 브이라이브마저도 다들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고, 저는 늘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힐링 제가 돌려주는, 예, 그런 2PM의 우영을 맡고 있는, 예, 장우영입니다. 아, 밖에 아까 비가 오던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지금 비가 아까 좀 내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내리고 있나? 다들 또 하트 누르면서 댓글을 달아주느라고. 오늘 그럼 9시까지 하는 거야. 그거는 상황을 좀 볼게요. 보통 제가 제 감정 컨트롤 잘 못하는 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풍류대장이 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 비 엄청 와요. 아, 강주도 비 오고. 여기는 비 와나, 비안 와. 거기는 어디예요? 2시간이에요. 일어나 같이. 근데 자, 제일 중요한 건 경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시는 참가자분들이 첫 번째 주인공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말 그대로 무대를 보고 같이 응원하는 마음에 뭐 코멘트 정도이고, 특히나 저는 1라운드 때는 더 조심스러웠어요. 네. 그 다음 다음에 진행되면서부터는 조금씩 저도 감을 잡아가면서 조금은 이해가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감히 내가 무슨 말을 해, 뭐 이러면서. 아무튼 자, 너무 우리 말 길게, 나 지금 막 말도 너무 많이 하고 싶긴 한데, 그것보다도 자, 나 지금 오늘 할게 많거든. 자, 뭐냐? 국악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저에게 알려준 그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이분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주 신선한 충격. 그래서 제가 팬이 됐고, 팬이 됐는데 또 때마침 정말 점점 국악이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풍류대장이라는 방송도 생긴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막 열심히 하시다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일반 우리가 듣는 이제 서양 음악, 양 음악이죠. 서양 음악을 베이스로 한 음악을 뚫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요건 또 다음에 얘기할게요. 요즘 저의 가장 영감으로 많이 오는 음악의 장르는 가요예요. 네, 그 가요도 요즘 가요도 많이 듣고 좋지만,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 선배님들의 음악을 요즘 LP를 디깅을 하러 좀 많이 다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서울 바이닐이라는 곳에 또 제가 친한 형이 계셔서 그 형과 함께 음악 공부 많이 듣고, 좀 계속 음악을, 특히나 요즘은 가요를, 그리고 그게 좀더 들어가서 국악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래도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더좀 진심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더 제가 그 무대의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아직 진짜 응애도 아니고 완전 이만한데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좋다 우리 음악 뭐 이러면서 암좀 취해 있어요. 자, 바로 이 앨범입니다. 따라랑 너무 예쁘죠? 네, 이희문이라는 소리꾼이시자 국악인이시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히트를 예, 내고 있는 이희문 국악인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싱싱밴드라는 팀으로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예, 제가 너무 싱싱밴드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빠졌다가 자 이번에 이번에 올해 LP가 나오셨어요. LP가 나오셨어요. LP를 내주셨어요. 자 여기 안에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짜라란. 자 여기 안에 이렇게 가사지와 제목이 있고 보세요. 이분의 이 컬러감이 장난 아니죠. 뒤에 봐봐. 너무 귀엽죠. 엄청 특이하죠. 저는 약간 느낌이 제그 무대를 보신 분들은 확 느끼실 텐데 제 뮤직비디오를 봐도 좀 느끼실 거고 파리샷 할때 느낌이 너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정답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막 뿜어내는 그런 아트웍들 뒤에도 이제 여기 같이 음악에 참여하신 연주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자, 다들 독특하죠? 예, 독특한데 전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고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제 앨범을 지금 뭐 판매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짜라란. 진짜 앨범을 하나를 샀는데 막 이래. 그러면 그 음악이 안 들리겠어? 미치는 거거든. 자, 이문 선배님께서 어떻게 음악을 내셨는지 자 우리가 이제 LP로 정말 따끈따끈한 거저 오늘 뜯었어요. 오늘 뜯었고 며칠 전에 공수해왔고 심지어는 서울바이닐 형께서 직접 또일 끝내시고 작업실에 이거를 배달까지 해주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디테일을 보세요. 자 여기와 여기에 색깔이래요. 자 이걸 뭘 어떤 걸 의미 할까요? 자, 여기 봐봐.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죠? 아주 시크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A면, B면을 자켓에 그리고 LP에 심플하게 그냥 시크. 자, 평소와는 다른 좀, LP 듣장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왜냐, 음악 장르 자체가, 국악이고, 그리고, 제가 이러한 음악 스타일도 처음 들려드리고, 이 정도로 색깔이 진하게, 과감하게, 우리, 한글로서, 한국어 가사로서 나오는 이 음악, 진짜 여러분, 제가 그리고 왜 이분을 또 오늘 제가 들려드리겠다는 이제 풍류대장 하기 전에 또 우리만의 이런 우리는 좀 컨텐츠가 있잖아, 소통구가 있잖아. 그래서 혜택했는데 제가 왜또 시청률 공약을 했었어요. 이문 씨의 그 비주얼적인 거를 한번 커버를 해보겠다. 비주얼 커버를. 자, 한번 더 체크를 하고 어디 갔냐? 자, 이거는 정전기를 없애는 작업과 동시에 겉에 있는 먼지들을 한번 스피드하게
닦아내는 작업인데 이제 뭐 완벽하게는 닦아내는 작업은 아니고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예스 고고 뿌뿌 장 박사 가자. 진짜 미칩니다. 진짜 미쳐. 진짜 미친다. 판을 돌렸다 나. 오늘 좀 소리가 좀클 수도 있어요. 너무 크면 얘기해. 괜찮아? 괜찮아요? 사운드 괜찮아? 뭐 볼륨 뭐 더 올려줘? 얘기해봐. 사랑도 거짓말이요 이미 나를 미안도 잘 안 볼 노래 가라. 노래 가라. 딱 좋아, 오케이.
사랑을 저 무방하려만 다음은 건드렁. 건드렁.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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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건드렁거리고 놀아보자.
곡을 달렸어요. 첫 번째 곡은 허송 세월 말어라. 우리한테 하는 말 같아. 두 번째 노래는 노래 가락. 노래 가락. 그리고 세 번째는 건드렁. 건드렁. 이게 참 재밌는 게 한국어를 영어로 그대로 이제 발음대로 이렇게 표현을 일부러 하시려고 노래 가락 뭐 이렇게 하셨어요. 건드롱도 그렇고. 좋죠? 자, 다음 노래는 진짜 제가 듣고 와 진짜 이렇게 감탄을 한 음악인데 아, 아직 아니구나. 아, 다 좋은데 그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또 느낌에 어울리는 그 노래들이 있어. 그 다음 노래는 아직 신나는 게 하나 있구나. 자, 일단은 요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에 딱 파전 느낌이다. 음악이 다 죽여. 진내
네가 굳이 없네. 진짜 막걸리에 파도 땡긴다. 아, 파전 맛있겠다. 파전 주문 완료. 자꾸 침이 넘어가. 뒤에 막 들리는 똑똑 소리. 오늘 기분 짜증난 날 많았는데. 아유 참 그래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한 거죠. 오늘 이 음악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잊읍시다. 자 다음 노래예요. 와 정말 좋다 정말 좋다 하다가 이 노래 딱 듣는데 와 진짜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정말 기회가 되면 같이 음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음악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미 뭐 다른 노래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더 욕심이 사람이 그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 생기더라고요. 자, 다음 노래 긴남봉이라는 노래고요. 야, 보여. 더 가까이 가야 되나? 다들 이제 이분께서 민요를 하셨다 보니까. 가사들이 다 내용들이 다 이러한 느낌입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댓글 안 써도 돼. 아, 댓글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진짜 음악만 한번 들어봐. 취해봐봐.
너무 좋죠. 그죠? 오늘 또 하필 되게 비가 와, 또. 나비 오는 줄 몰랐어. 아까 잠깐 나갔는데 비가 오더라고. 나 몰랐어. 오늘은 그 본의 아니게 그 비가 온날 되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미안해. 나 항상 비가 온 날만 이렇게 찾아오지, 그지? 너무 좋죠? 이 뒤에 이제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관악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너무나도 들리잖아요. 이제 트럼펫이라는 금관악기인데 정말 정말 이 트럼펫으로 멋있게 불고 그 멜로디의 라인을 이렇게 우리 귀에 듣기 좋게 부르는 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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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연주자분들께서 또 이희문 씨께서 이렇게 편곡을 멋있게 그 리듬과 드럼과 빠, 빠, 이막 간격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탁 한번 나고 끌고 가면서 탁 한번 나고 그저 블루스 같은 느낌도 있고 트럼펫이 이제 그렇게 불어버리니까 완전 재즈 느낌도 있고 그런데 보컬은 자, 우리 오늘 들을 게 많아. 나다 들을 거야. 자, 다음 노래는요. 나나나나예요. 나나나나나. 나가 네 개. 나나나나나. 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면이 1면이 끝이 났어요. 제가 보통 판을 이제 구매를 하면 뭐 중고든 뭐 새로운 LP든 판을 한번 이렇게 닦는데, 오늘은 제가 그 닦을 시간이 없이 급하게 하느라고 사이사이 먼지가 좀 많이 껴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먼지가 많이 꼈어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여러분. 이걸 카트리지라고 하거든요. 이 끝에 바늘이 있어요. 있죠? 여기 끝에 여기 바늘 보이세요? 이게 먼지가 보일지 모릅니다. 여기 약간 여기 약간 희미하게 지금 뭐가 껴있죠? 포커스가 좀 얘한테 맞춰줘 봐. 내가 빠져야 되나? 얘 뭔지 뭐가 껴있지? 봐봐, 내가 이걸 빼고 보여줄게. 이 LP가 시계 바늘, 아, 시계 바늘이란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이렇게 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쪽으로 바늘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쪽으로 먼지를 꺼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자, 이제 정리정돈된. 자, 아까 하얀 색깔 그거 사라졌죠? 지금 뭐가 되게 깔끔했지? 이것도 어째 보여주든 뭐안 보이나? 잠깐만, 뭐 될까? 얘를 접어볼까? 이렇게 되면 보일라나? 너무 작아서 초점이 안 맞나? 너무 어두워. 여기 보이지? 여기 보이지? 끝에. 또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라. 지금 여기가 어두워가지고 초점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아까 봤죠? 지금은 뒤쪽은 제가 아까 몇 번을 이걸로 간략하게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설레어가지고 그거 닦고 있을 그거는 시간이 없었어요. 자, 바늘 언제 갈아줘요? 바늘은 아주 예민한 친구예요. 그래서 바늘이 이게 아주 생각보다 빨리 닳아요. 닳아서 이렇게 흐릿흐릿해지고 마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친구여서 좀 관심을 잘 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브랜드냐, 어떤 상품이냐, 어떤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냐, 그리고 그 제품마다 또뭐 스크래치 막 삐끼삐끼삐끼 하는 용도 있고, 음악을 듣는 용도 있고, 들으면서 삐끼삐끼 하는 용도고, 막다 달라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바늘은 들으면서 삐끼삐끼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바늘입니다. 마모되면 음악이 잘안 들려요. 마모되면 음악이 잘안 들리고, 듣다가 뭐가 좀 애가 힘이 빠졌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생에 바늘로 태어나서 장호영한테 신경 쓰이게. 그게 무슨 말이야? 바늘 소모품이 안 돼. 너희는 나와 쭉 가야지.
자, B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지금 위에 이제 세 곡이 신났고, 또세 곡이 오는 날씨 같은 느낌이었는데. 자, 다음 노래는 날이 솟아. 가사들이. 이또 B면에도 아까 내가 긴남봉 같은 노래가 있어. 일단 지금, 자, 날이 솟아. 자, 가겠습니다. LP도 손상이 되죠. 네, 아니, 질문이 올라와서 나 혼자. 아무튼. 자, 갈게요. 브라질 음악 같기도 하죠. 막 뭔가 뭔가 레게 같기도 하고. 장기 만들어 장기 한 판을 두어 보자. 한수 한자 유황숙이요. 저 나라 첫자 조맹덕이라. 이차 저차 관운장이요. 이포 저포 여포로다. 북길이 상자 저자룡이요. 말 맞자 마초로다. 양산호 모사를 삼고 오절로 군조를 삼아. 양진이 상급하니 적벽대전이 예로구나. 조조가 대패하여 관용도로 도망을 할지. 흔히 많이 하는 셔플 사면음으로 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근데 거기에 뭔가 그 이 당김은 느낌이 레게 같은 느낌도 드는데, 또 그런 또 레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뭐가 나와. 와,
벌써 8시 4분이야. 얼쑤! 아, 어머니가 노래를 좋다고 하셨어요? 그 반주는 막 그러면서 또 그죠? 판소리 같은 그 다 맛이 있고 시간 보다닥. 자, 다음 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야. 잠깐만. 와, 나 이 노래 떨려. 잠깐만. 자, 다음 노래 있잖아. 진짜 와, 진짜 지금 밖에 비 많이 와요. 비 많이 와. 아, 지금 안 와? 오케이, 그럼 비가. 아, 그래요. 뭐 땅은 저적이지, 그지? 아무튼 제가 지금 원래 텐션이 더 막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누르고 있어요.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자, 여러분 뭐 충분히 이 노래들 다 그 뭐 다 있어요. 예, 음원 사이트에 다 있고요. 예, 들어볼 수 있는데 굳이 이 LP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뭐 하고 넘어가, 알았지? 어랑부르지라는 노래예요. 게임 끝. 게임 끝이야. 진짜 들어봐. 사운드 잘 잡아야 돼. 머리 달
그 보통 이제 이 정도의 음악을 들을 때 이제 어떤 기분이 드냐면 혼나는 기분이 들어요. 뭐를 난 이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장호영?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더 해. 더 뿜어내. 더막 해. 더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 누워 있지 마. 앉아 있지 마.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네가 내 사랑이로구나. 진짜 취했다, 취했어. 나술안 마셨다. 근데 나만 취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음악에 취했잖아요. 아, 다음 노래 제목. 어우, 빡세다, 이거. 빡세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개, 소, 리, 말, 알아. 음악 하자, 음악 해. 제목은 개소리 말하는데 음악이 희망적이야. 제목 마음에 든대. 전자기타 있죠? 일렉트로닉 일렉기타예요. 노래 제목 딱한번 나온다. 아까 좀 전에 끝에 들은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멋있어. 개소리 말하라. 범의 소리 나가 누나.
계속 듣자. 아, 너무 좋다. 자, 다음 노래는 타령입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한 사운드가 아니죠. 우리 타령이라는 단어 되게 익숙하잖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짜증 다 헤이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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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자 다음 노래 사설 이것도 남봉이네.
시간이 있잖아. 시간이 8시 23분이다? 아, 마지막 곡이에요. 오늘 다 들었고, 앨범 하나 쫙 들었네. 자, 오늘 춤추고 싶어서 정말 미친 줄 알았지만 많이 참았고,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가사가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봐요. 네. Let's go!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에. 이희문 선배님의 음악을 LP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들려드리면서 너무 빨리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언제 들려드려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 오늘이다 하면서 바람이 분다 하면서 이렇게 바람이 막 불었어요. 자 이제 곧 뭐 풍류대장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계속 제 얼굴이 리액션이 그 풍류대장 리액션이 지금 오늘 이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래요. 계속 예, 별 말은 안 하고 하, 에이, 막 이래요. 계속 계속 감동이고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즐겨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LP 듣장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또 많은 음악으로 우리 또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참 묘하게도 오늘이 풍류대장인데 또 내일이 저희 또 일본에서 예, 또 오랜만에 앨범이 나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
안오 투표는 우영 데스. 네. 이기나리 니혼고 데. 하이. 아 아사 교 아사 혼뚜니 어 히사시부리니 어 아노 스키리 도요 아노 혼뚜니 어 유메나 방금이데 어 스젠 することできましたけど本当に、うん、感動してあなんか今のあコロナが本当に悪いんだと感じましたもっと感じました今日朝で明日、うん、Win Me Again、あの、純慶さんが作った曲、あ、本当にいい曲だと思います。はい、もちろんです。で、ミュージックビデオとジャケットも本当に自信があります。はい。우리또한국에계신팬분들도그렇고또해외계신많은팬분들저희 2PM의 여러활동들을많이응원을해주시는주셔서너무감사하고내일또이렇게앨범이나오는그날이에요많은응원부탁드리고지금참 2PM 이여러뭐아시아투어한국뭐투어도한국을시작으로아시아투어뭐미주투어그리고월드투어도해보고일본에서도공연을해보고그런게절대당연한그런기회가아니었고진짜제인생의추억이자경험이자산진짜역사잖아요제인생에너무나도저한테많은배움이됐고앞으로도또그배움을쌓아나가고싶은그런마음이드는요즘입니다はい、日本あのアーティスト皆さん、今まで応援し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感謝しています。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ちょっと涙。はい、明日。からね、はい、皆さん時間できれば、時間あれば、たくさん、聞きながら、皆さん体と心と頭と、顔と全部、皆さんの人生の全部、ヒーリングに。できるように僕頑張って応援します。자여러분내일일본에서저희가오랜만에이렇게앨범이나와요우리한국팬분들도또우리아티스트일본아티스트분들과또그렇게또같이서로응원해주고이런모습보면은참너무감사한그런마음이많이들어요서로배려해주고이해해주고그모든투표를위해서일해주시는모든스태프분들이아티스트분들의마음을이렇게하나하나다최대한헤아리고배려하려고늘항상노력하고있는데그게또팬분들도그렇게정말예쁜마음으로늘같이저희응원해주셔서감사하고또뭐미국뭐중국유럽어디든뭐태국정말너무전세계뻗어있는우리많은월드아티스트팬분들께도너무나도감사하고 Thank you for your supporting. Yeah, I appreciate it. Yeah, 감사합니다진짜 아리스트가장뜨거운아리스트
그렇죠. 타이완도 있고요. 네. 정말 진짜 감사한 마음 큽니다. 자, 그래서 8시 반인데요. 여러분, 자, 빨리 우리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음악으로 버티자. 자, 마지막 노래 하나 더 남았어. 너희 아쉬워할까봐 내가 작년에 이 팀이 또 난리 났잖아요. 이분들이 또 LP를 내주셨어요. 어디 갔냐? 정말 감사하게도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오, 대박. 이날치 나왔고요. 이날치 수준가 LP, 이날치, 오, 이날치, 이날치, 이날치. 자, 이날치. 이날치. 이날치, 난 자갈치. 미안.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뭐 듣고 싶어? 여러분. 자, 여러분. 뜨르른. 뜨르르르르르르. 뜨르른. 딱 봐도 토끼와 거북이지. 어. 잘한가? 자. 잠깐만. 이날치. 이날치 수군가 여기도 한국어를 읽는 그대로를 표현을 해서 주셨습니다. 자, 있을 줄 알았대. 진심 너무 가지고 싶음. 여러분 MP3에 음원 사이트에 있으니까요. 저처럼 굳이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 LP 듣장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말 저도 이날치 밴드 음악을 들으면서 진짜 끝내주는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고. 이 싱싱 밴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문 선배님도 그렇고 이날치 밴드 분들도 그렇고 장영규라는 음악 감독님께서 이제 프로젝트 어브 프로젝트라는 팀을 꾸리셔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두에 또 서서 나아주고 있는 현 시대의 어떤 또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예. 그분께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듀싱을 하신 음악들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의 음악을 또 많이 하셨어요. 예.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음악들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밥정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에 또 사운드를 담당하셨었고 아무쪼록 정말 장호 형이가 멈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음악을 할게요, 여러분. 자, 그치, 다들 잘 안 해. 근데 이게 중간 찾기가 너무 어려워. 얘가 좀 버벅거릴 수도 있어. 자, 여러분, 저 고풍류대장을 해요. 이거 하고 이제 할 테니까 풍류대장 보러 가자. 잘 안 보여.
푸른 굴로 대한짐승이 내렸다. 봄은 겨울 숭글숭 우리는 잔뜩 한파리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깃발로 향기 찌우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 흩치며 주홍잎 쪽 버리고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잎 깊은 골로 한짐승이 내려온다. 우리 머리를 흔들며 향기 축제해져지고 봄은 얼쑥덜쑥 뿌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가득 한다리 손님 같은 깃다리 해나 같은 발톱으로 바람을 땡겨서 잔잎 뿌리 왕국에 흩지고 주홍장 벌리고 자라나 꽃뚝성에 띵하는 우리 산재 흐지지덕고 잔뿌리란구 자라난 덩장에 몸을 부르시고 바람이 엎치고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송이의 깊은 골로 한층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Oh,
자, 끝! 여러분, 범이 내려와요. 범이 내려와. 자, 8시 44분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물 마시고, 알았지? 준비해, 안녕. 자, 다음에 또 좋은 노래로 우리 만나요. 안녕. 음악 들을 땐 잭시 믹스. 안녕. 풍류대장 재밌게 봐요. 안녕. 안녕, 안녕. 내일 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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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